자, 여기 나옵니다. 북쪽은 어려워졌죠? 이른바 고난의 행군으로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미국은 제네바 합의를 애초에 이행 의지가 없이 조선이 얼마 안 가서 붕괴될 것이다. 333이래요. 빠르면 3일, 3개월, 늦어도 3년 안에 붕괴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거 믿고 조인을 해줬다는 거예요. 미국의 무모한 군사적인 위협, 전면적인 경제 제재와 봉쇄, 몇년 지속되는 자연재해, 식량난 계속되고, 이게 이제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고난의 행군이고, 99년도는 강행군인 시기라고 북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때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느냐? 미국이 경수로 건설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건설 공사를 지연시키고, 금창리 지하 핵시설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금창리 와서 보라고 그랬대요. 그 대신에 참관료를 엄청나게 비싸게 받았답니다. 5억 달러를 바쳤대. 5억 달러의 쌀을 받고 금창리에 가서 보니까 텅빈 동굴만 구경하고 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북쪽도 약속을 안 지키니까 98년도 8월 달에 이른바 광명성 1호라는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모습이고. 광명성 1호가 뭡니까? 우주의 개발은 어떤 나라든 평화적으로 다 참여할 권리가 있죠. 인공위성입니다. 그런데 그 탄두에 폭탄을 실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ICBM이 되는 거예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에서는 다른 나라는 다 인공위성 실험을 다 합니다. 발사 실험을. 그런데 북쪽에서 인공위성을 살파하면은 ICBM 실험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유엔 안보리에 결의안을 채택해서 대북 제재와 봉쇄를 도수를 계속 높이는 이런 과정을 이제 왔는데, 약속을 94년도 제네바 기본 합의를 이행을 안 하니까 98년도에 쏘아 올린 겁니다. 쏘아 올리니까 미국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3년 만에 망한다 그랬는데, 94년도부터 3년이면 97년도까지는 너저도 망해야 되잖아요. 안 망하거든. 98년도 인공위성까지 발사해버렸어. 그래서 결국은 그 강경파였던 페리가, 미국 방송 보좌관입니다. 페리가 99년도 와가지고 이렇게 대북정책 페리 보고서라 그러는데, 미 상원 아태 분과위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북조선이 무서운 경제적 공경에 처해 있지만 그것이 북의 체제를 파괴하는 요인으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드디어 안 망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페리 보고서를 기점으로 해서 2000년 10월 달에 조명록 차수입니다. 워싱턴에 가가지고 트럼프하고 조미 공동 커뮤니케를 또 발표를 한 거예요. 94년도 제네바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고도 이행이 안 되고, 또그 비슷한 내용을 2000년 10월 달에 조미 공동 커뮤니케라는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확약을 했습니다. 그때 남북 간에는 6.15 공동선언이 발표되었고, 10월 달에 조미 공동 커뮤니케가 발표됐을 때 북쪽이 한숨 돌린 거죠.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너무나 좋은 합의를 이끌었고, 관계가 이제는 풀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